방금 전에도 서정진 선수를 그냥 노마킹 상태로 놔뒀거든요. 우리 네. 선수가. 그렇죠. 자, 박태웅 가운데 쪽 봤습니다. 아크 정면 좋아요. 때립니다. 오! 골대! 들어갑니다. 화성이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이 코너킥 상황에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지없이 코너킥 상황에서 선수들이 뒤에 주는 볼을 잡지 못했고요. 완전히 선수를 놓치면서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고 이것이 골대를 막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용훈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습니다. 공용훈 선수도 오른발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울산이. 네. 그러다 보니